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 옆집값을 맞추는 거예요. 작은 자극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집중하고 더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거치다 보면 최소한의 자극을 내가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. 옳지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21년 월드컵 테이서스 챔피언 호주 대표로 나갔던 추경아입니다. 국가대표는 국적이 상관없나요? 국적은 상관이 없어요. 그냥 호주 내에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우승을 했을 때 월드에 나갈 수 있어요. 컵 테이서스 종목은 2014년도부터 제가 있었던 21년까지 다 한국인들이 우승을 했어요. 우와. 호주 국가대표가 다 한국인이었어요. 그 정도면 약간 그 한국인 카르텔 수준 아닌가요? 1등이 되는 비결을 막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전통 같은 찰리 마리사님께서 센서리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또 우승하셨잖아요. 8개를 다 마치셨는데 결승 3분 20초 네 결승전에서 그 8분을 다 쓸 수 있잖아요. 준결승까지는 되게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8개를 다 마치면서 올라오셨다고 들었는데 결승전에서 오히려 좀 더 빨리 맞추는 결승도 똑같았어요. 1, 2, 3라운드를 거치면서 적응이 된 것도 있고 100% 확신을 할 거를 99.9% 네. 확신으로 선택을 한 거죠. 트라이앵귤레이션 테스트라 라고 하죠. 네. 3점법. 이게 이제 센서리 스케일 중에 하나인데 컵이 3개가 놓여져 있고 하나가 다른 샘플이고요. 2개가 같은 컵인데 8번을 진행을 함으로써 컵이 24개가 놓이고 3점법의 가장 큰 목적 자체는 차이 식별이거든요. 뭐 이디오피아인지 케냐인지 내가 몰라도 다른 컵을 하나를 찾아내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룰에는 1리터당 60g을 쓴다라고만 나와 있고 추출 정보를 몰라요. 그러면 그런 정보가 없는데 네. 내가 어떤 툴로 좀 연습을 해야 될지 네. 어떻게 세팅을 연습해야 될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? 한국에 컵 테이서스 대회를 준비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분들한테 듣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인터넷으로 룰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일했던 곳 동료가 또 2019년도에 본선 대회 나갔어요. 대회를 끝나고 저를 한번 봐줬어요.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저는 그대로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작하게 됐죠. 그 환경에 대한 어떤 노하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일단 배치브루 머신이 필요해요. 자동 커피 필터 머신. 내가 일일이 브루잉하면 양도 적고 편차도 크는데 기계가 내려준 건 좀 일정할 수 있잖아요. 집으로 머신에서 나온 액체를 담을 보온병이 필요해요.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다양한 커피들을 이제 세트 24개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그것도 세팅할 때 1리터에 60g을 사용해서 세팅을 하세요? 1리터에 60g을 사용을 하다가 네. 양이 좀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.8리터에 뭐 108g 이런 식으로 비율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네. 어쨌든 뭐 다른 커피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거든요. 트라이앵귤레이션 테스트는 배치브루를 똑같은 조건에서 내려서 컵을 3개가 있으면 2개에다가 이디오피아 워시드 B에다가 이디오피아 내추럴 넣는 거죠. 예를 들어 그 다음 컵에는 이디오피아 내추럴 콜롬비아 워시드 다른 라인이랑은 섞이지 않게 3개를 섞어서 블라인 테스트로 8분 안에 끝내고 정답 컵에 밑에 이런 표시를 해놓잖아요. 네. 답을 확인을 스스로 하는 거죠. 8개 중에 몇 개를 맞췄다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틀린 컵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거죠. 마시면서 못 볼 때는 선명한 컵노트로 기억해서 하세요? 그거는 진짜 하다 보면 자기가 깨닫게 돼요. 많이들 기준을 잡는 게 뭐 바디로 잡고 산미로도 잡고요. 향미, 플레이버 절대적인 게 없다고 생각해요. 특히 바디나 산미는 저는 가장 지양해요. 온도가 식어가면서 달라지고 내가 퍼는 양에 따라 달라지고 네. 어떻게 슬럽을 했느냐 컵 안에 지금 남아있는 양의 상대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. 제가 그걸 기준으로 삼고 정답을 뽑았을 때는 정답률이 매우 낮아지는 거죠. 어떻게 했을 때 정답률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찾는 거예요. 저는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게 향미 쪽 내추럴 같은 경우는 뭐 핵과일이라던가 좀 더 선명한 과일이 뜨고 뭐 워시드 라인 쪽은 좀 더 산뜻하고 가벼운 톤의 과일들이 뜨는 거죠. 근데 사실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먹어보면 알고 먹으면 핵과일 이러는데 모르고 먹으면 시트러스인가? 똑같은 내추럴인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모르는 상태에서 커피를 잘 안 먹어서 그래요.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먹어봐야 돼요. 첫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신 거잖아요. 연습 방법이 뭔가 특별한 그런 어떤 뭐 비밀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? 지금 말씀하신 거는 누구나 다 출전한 선수들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공고되고 2개월, 3개월 전에 하세요. 저 같은 경우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센서리 발전을 위해서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느꼈어요. 왜냐하면 상당히 객관적인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했어요. 커피 대회에는 다 저지가 있잖아요. 네. 개인의 어떤 주관이 들어가는데 이 대회 포메이션은 커피의 정답은 없지만 그 대회 룰에서는 커피가 정답이 존재했고 내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저한테 연습 방법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바로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. 조금이라도 디테일한 향미들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집착해도 좋다라고 네. 하는 말씀 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났거든요. 어떤? 도리도리 중계하면서 네. 저거 도리도리 왜 하시지? 왜 저렇게 하시지? 막 이렇게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. 어떤 스킬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배어진 루틴이 아닐까 싶어요. 좀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. 잘 안 느껴질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 같아요. 깨달음이 있는데 네. 다른 선수들보다 하나 더한 디테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
네, 사실 월드를 제가 이번에 어쨌든 처음이니까 호주 대회에서 지역 대회 한번 해서 이제 우승을 하고 결승전으로 바로 진출했어요. 그래서 호주 내셔널 대회에서도 한번 1등을 하고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. 근데 월드 대회는 이제 총 4개의 라운드가 3일 동안 이루어지잖아요.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. 언제요? 세미파이널 3라운드 제가 7분 44초를 썼거든요. 시간을 많이 쓸 바에는 헷갈리는 거 두 개가 있다면 그냥 찍어가지고 시간을 좀 더 단축해서 내면은 어떨까라는 유혹 같은 건 없으셨어요? 네, 전혀.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한 적이 없어서 이 난이도가 나한테 쉬우면 시간은 빨라진다. 그래서 4라운드 때 제가 뭐 승부를 봤다라는 거는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오로지 그냥 내 자신의 그 연습 패턴을 믿고 좀 더 자신 있게 뽑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라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러면 오늘 준비해 오신 거 어떻게 저희가 좀 먹으면 될까요? 일단 그냥 아무거나 내리면 될까요? 네, 저도 아무거나 제가 그러면 보고 내리겠습니다. 아시죠 여러분, 이기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이기는 게 있어요? 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나요? 여기서는 중요한 아 그래요? 추출해서 세 컵에 나눠 담고 그렇죠. 그거를 이제 섞어서 저는 1대 15 비율로 내리겠습니다. 그냥 저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. 똑같이 먼저 가시죠. 제가 형님 보전 좀 더 오래 하려고. 뭐가 더 맛있는 거 아니죠? 모모스 커피죠? 네. 지금 판매되고 있는 커피인가요? 그럴걸요? 나 타도 돼요? 어 예. 제 것만 타보시면 안 됩니다. 네. 어쩔 수 없어. 올해 또 준비해야 이제 저쪽 커피 향이 날라오거든요? 아, 월드 챔피언과 월요일의 챔피언이라고. 저는 그냥 1대 15 비율로 40g 뜸 드렸고요. 150, 150 나눠 붓겠습니다. 어, 110, 150, 150. 똑같이 가요. 오케이 300. 중요한 바리스타님도 2분 3초, 저도 2분 3초.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어요. 이게 스티커 있는 게 이제 정답.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이제 체크하고 있고요. 적절하게 분배를 이렇게 잘 해서 아, 세 개 동일한 양으로. 네, 한 번에 다 붙지 말고 그 높이 잘 맞춰주세요, 바리스타님. 네, 네. 이제 이 컵이 여기로 가고 스티커 붙여져 있는 친구가 얘는 얘네 두 개랑 다르고 얘는 얘네 두 개랑 다른 거죠. 뭐야 약간 야방이 느낌. 제한 시간은 1분. 1분이요? 네. 저 뜨거울 텐데? 아 저 뜨거울 걸 잘 못 먹어가지고. 뭐 뜨거웠지만 할까요? 네. 이 시작. 동시에 이렇게 이런 적은 처음인데 저는 솔직히 엄청난 확신 서지 않아요. 왜냐면 그냥 한번 먹어보고 했기 때문에. 동시에? 동시에 스티커가 있으면 돼요. 자 하나 둘 셋! 나 있어. 오, 나 있다. 보여. 저도 있네요. 아 부위 어떤 차이로 잡아내셨어요? 저는 약간 여기에 그 삼남 약간 허브 계열의 향미들이 좀 더 강해요. 같은 컵이 저한테는 정답. 세 개씩 넣었는데 얘는 뭐 ABB고 얘는 BAA니까 이거는 맞췄는데 예를 들어 이건 못 맞출 때도 있어요. 여러 개를 하니까. 아 무슨 커피인지 알려드릴까요? 네. 맞추기 안 하고? 맞추는 안 하는데? 두 개 중에 하나는 네. 이디오피아, 나머지 하나는 파나마. 아 나 너무 어렵다. 자 야이씨, 이게 에티오피아 맞았어요? 네. 와 진짜요? 네네. 박수 주세요. 진짜요? 어, 잠깐만 이게 안스타님이 내린 거예요? 네. 이디오피아라고 있어요? 이게 에티오피아. 이 두 개가 이디오피아인데. 아 그건 아니야. 아 죄송해요.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까요? 저희 분위기 좀 전환할 겸. 맥주 있어야죠. 맥주. 그러면 초보분들 이런 식으로 좀 차량기를 하시면 되나요? 그렇죠. 꼭 뭐 8개 세트로 안 해도 일단 처음에 이렇게 드립으로도 할 수 있고요. 네. 처음엔 쉽게 재미를 느끼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 다음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. 10g씩 원두를 넣었어요. 똑같은 커피를. 네. 근데 하나 컵에는 0.4g의 다른 원두가 들어가 있어요. 아 중요한 건 그 세알이 어떤 커피냐에 따라 그쵸. 난이도가 달라지죠. 난이도가 달라지죠. 네.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지 그렇죠. 않을까요? 세 컵이 네. 준비가 됐습니다. 여기에서 네. 다른 컵은 0.4g. 그러면 이번 라운드의 핸디캡. 자, 따란. 자, 핸디캡. 월쟁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, 여러분. 자, 이해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특별히 컵핑 스푼을 황금 컵핑 스푼으로 준비했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스푼이 굉장히. 이거 맛이. 어렵다, 이거는. 가혹하다. 이거 너무 엄청난 페널티인데, 이거. 이거 아, 나 순간 잊고 있었어. 이렇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나? 몇 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? 아, 낮아요. 한 60%? 오. 60%밖에 안 돼요. 저는 이거 물량이 좀 적었어요. 하나, 둘, 셋! 찍어도 33%. 오!
이거 없는 기분은 좀 묘한데?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한 번도 느껴보신 적 없죠? 월커가 그런 곳입니다. 여러 바리스타 분들이 그 기분을 느끼고 가셨어요. 시작했는데 엄청 빨리 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저거 왜 이렇게 빨리 먹어야 되나? 저렇게 빨리 먹어야지. 많이 먹어야 되니까. 이 정도 난이도면 어느 정도 난이도? 어렵죠 이거는. 결승전 난이도랑 비슷할까요? 8개 다 이렇게 갈리진 않죠. 근데 뭐 한두 개는 이렇게 될 수 있지. 대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선수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 커피랑 브라질 커피. 근데 연습할 때 블렌드는 안 써요. 너무 달라지니까 비율에 따라서? 이건 비율이 달라요. 이번 어드밴테이지는 혹시 과일 뭐 좋아하세요? 뭐 멜론? 또? 바나나? 또 뭐 좋아하세요? 사과? 대체적으로 뭐 향이 세지 않는 걸 좋아하시네요. 이번 어드밴테이지는 뭐냐면 과일의 황제. 두리안? 두리안. 두리안 커피? 진짜 두리안이에요. 어머. 향이 벌써부터 한 거군요. 오 이런 냄새구나. 두리안 향을 맡고 커피를 시작하는 거예요. 블렌딩 사람인가요 이것도? 96%가 블렌딩. 이건 찍어야겠다. 스푼 정상적인 걸로 주세요 이제. 다 이게 나을 것 같아.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이거는. 맛은 있죠. 아 이거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 이게 냄새는 좀 그래도 맛은 있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오 냄새. 아 근데 이러면 내가 벌칙을 한 거잖아. 드시게 하고 내가 이거 혼란을 드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더 많이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. 우리 시작. 첫 감을 느꼈습니다. 끝났습니다. 놓으세요. 놓으셔야 됩니다. 아 애매한데. 하나 둘 셋. 아니네요. 오 미쳤어. 미쳤나 봐 나 진짜. 야 이거 진짜 주장 그냥 더 플랫해서 골랐는데. 월요일 월요일에 챔피언. 월요일에 와. 어떤 포인트로 잡아요? 약간 농도로 골랐거든요. 아. 제가 연습을 할 때 바디 쪽 강도를 기준으로 잡고도 해봤거든요. 근데 바디라는 것도 사실 온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고. 맞아. 그리고 내가 지금 먹으면 먹을수록 양이 줄어들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펼 때마다 또 달라져. 이번에는 싱글로 갑니다. 마지막 핸디캡. 여러분 저희도 유튜브 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짜란. 뽑기. 배 안 고프세요? 어, 배부른데? 저 월요일 챔프를 만들어주고 퇴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 맵다. 우리 시작. 어 매워 씨. 아 도리도리 안 했다. 땡. 아 이거 진짜 애매한데. 하나 둘 셋. 와 대박. 맞추면서도 찌질해요. 왜요? 요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개가 같고 또 이 두 개가 겹치는 이때가 제일 어려운 상황인 거죠. 하나가 딱 다른 게 아니라 두 개씩 겹쳐버릴 때가 진짜 힘든 결정이에요. 근데 이건 너무 어렵다. 어, 아까부터 계속 어려웠어요. 아 그래요? 이렇게 4%를 차이를 두고 하는 연습은 8개를 계속 맞출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네. 실제로 그 확률은 점점 떨어지거든요. 어쩔 수 없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 역치값을 낮추는 거예요. 작은 자극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집중하고 더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거치다 보면 최소한의 자극을 내가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. 싱글이나 좀 더 차이가 큰 거에서는 더 속도도 빨라지고. 다음 기회에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지난 발사님 하나 딱 틀리셨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리벤지 매치 한번 쫙 깔아가지고 그렇죠. 한번 기획해보겠습니다. 리벤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종이 한 장 차이였다고. 완전 종이 한 장 차이. 완전 한 장 차이죠. 그렇죠?